안녕하십니까, 게임왕 소디입니다. 자, 이번엔 우남앱 점령정 점령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 실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서버실, 1층 지도 사무실, 1층 향경비대, 보트 비품실까지 해서 2층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서버실입니다. 해경이라고도 불리고, 네, 신관이라고도 불리죠. 신관 3층. 서버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막혀있고, 위에는 옥상이기 때문에 밑에는 뚫립니다. 탭도 하나 있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만 뚫고요, 오른쪽에는 밑에 구멍으로, 그러니까 앉아서만 갈수 있게끔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층이기 때문에 밑에 층에서 3층을 노리는 거는 공격팀 말고는 딱히 뭐 수비팀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반대쪽에서 노려야겠죠. 당연히 반대쪽을 한다면은 당연히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에서 여기 정문 지나시면은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에서 이렇게 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누구나 다 아는 여기 계단 쪽에서 깨가지고 뭐 쏘신다거나, 밑으로 내려와서 라운지에서 오른쪽 창문을 깨시면은 이렇게만 보이지만, 소파 위에 올라가셔서 보시면은 다리 쪽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다리 위에 올라가는 적들을 상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히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뭐 지하로 내려와서 여기 레펠에 있는 적을 이렇게 상대한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밖에 못 나가는데 여기 레펠에 있는 적을 나간다던가, 혹은 뭐 반대쪽으로 나가가지고 상대를 한다거나,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좀, 그니까 뭐랄까, 위험 부담이 되게 크죠. 혹은 뭐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은 곳이죠. 여기는 레펠을 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놀 수도 있고, 혹은 뭐 여기 위에 있는 적, 아니면은 바로 뒤에 여기 위에 있는 적, 여기서 시포 이렇게 던지시면 될것 같고요. 레펠은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그거 이외에 서버실 쪽에 레펠을 타고 클러스터를 방대한다면은 여기 깨셔가지고 서버실, 그니까 레펠은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딱히 그거 말고는 뭐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죠. 물론 여기도 레펠을 타긴 탈 거예요. 점령전이기 때문에, 게다가 서버실이라서 그 이쪽 안쪽에다 설치해도 되고 이쪽에 설치해도 되고 마음대로긴 하지만, 당연히 그만큼 레펠을 타면은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그렇고 아군한테도 그렇고 일단 나가가지고 상대를 할수 있으니까요. 레펠을 타는 거 자체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이쪽에 그 지뢰를 깔겠죠. 지뢰 잘 보시고요. 뭐 지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없애는 것도 힘들긴 해요. 그 시퍼도 잘안 맞긴 해서 뭐 떨어지면서 하셔도 뭐,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하시다가 당연히 밑에 보실 때 지뢰를 깨고 하신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지하로 왔을 때 여기 창문만 깨요. 창문만 깨고 지뢰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지도 사무실에서 떨어져서 쏘고, 레펠 한 적을 쏘고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지뢰도 다시 쏘고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 말고는 딱히 뭐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게 없네요. 뭐 리인포스 다 하시면 되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 솔직히 여기서는 별로 좋진 않아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하실 거라면은 여기, 그니까 역기역자 방향으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 하실 때는 여기 쪽에다 하셔야 되고요. 여기 통로 왼쪽쯤에다 하셔야 되고, 여긴 가운데다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라보다는 그 프로스트나 아니면 뮤트나 캐슬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그것 말고는 뭐 딱히 뭐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게 없어 보이네요. 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되게 좀 이거는 꿀팁이긴 한데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코가 끼고 이렇게 쏜다면은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권총 그러니까 권총에다가 줌을 해주고 해서 그런데 좀 더 그러니까 어코를 끼고 하시면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총알이 박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에서 그러니까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뭐 여기는 안 오고 대부분 여기로 오니까요. 어차피 뭐 대신에 뒤에 클러스터는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뭐 여기는 스폰 지역이고 이쪽은 구건물 옥상 보는 거고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도사무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도사무실입니다. 지도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위에 뚫리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약간 대리석 느낌의 타일은 뚫리지 않고 이렇게 매끈한 하얀색 면만 이렇게 뚫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랩도 하나 있고요. 위에도 트랩도 하나 있습니다. 서버실 쪽 트랩도어죠. 아래 뮤톤 아래 당연히 뚫립니다. 뚫려도 뭐 딱히 위아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도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숨어있는 곳이 거의 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밑에 공격팀이 수류탄을 쿠킹을 해서 상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쓰고 여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쓰고 여기 두 개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뚫으셔도 상관없고요. 여기도 막아야 되죠.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뒤에 창문이 있으니까 클러스터 조심하시고요. 이쪽도 클러스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앞쪽 주방 있는데에도 네, 클러스터 조심하시고요. 밑에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대부분 숨는 자리가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라던가 여기랑 여기는 일단 다 뚫어볼게요. 여기랑 여기나 여기는 또 위아래가 또 같이 비어있네요. 여기도 대충 어떤 곳인지 감은 오실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10%로 구성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솔직히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류탄 쿠킹을 위해서고 그거 말고는 위에 같은 경우에는 2층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2층 같은 경우에는 수비팀이 그 이쪽 지도사무실 쪽으로 오는 거를 막기 위함이고 이렇게 서로서로 막는 걸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살짝. 여기는 더 이상 뚫을 데가 없어요. 트랩도어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뚫진 않겠고 여기는 더 이상 없네요.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니까 위 같은 경우에는 트랩도 하나로만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가 그 사이의 통로죠. 서버실이랑 그 앞에 그쪽이랑 같이 있는 여긴 서버실이고 여기 밑에는 여기가 그쪽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밑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여기가 그 트랩도어 있는데 그쪽이고 이쪽에 그러니까 버기나 IQ가 여기서 쿠킹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그 쥐도 뒤쪽 그러니까 뒤쪽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려나?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더 왼쪽 구석 찐 곳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별거 없어요. 여기는 뚫리지 않으니까요. 어차피 여기는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가 입구 쪽인데, 그러니까 입구 쪽인데 비스듬하게 해도 잘 안 보여요.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의미가 없어요. 인질이 아닌 이상은. 네. 여기는 이렇게 뒤쪽이죠. 솔직히 여기 뒤쪽도 의미가 없는데 여기 뚫는 이유는 그냥 공격팀이 만약에 2층에 있을 때 그 공격팀 한번 뚫어보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는 주방 쪽, 여기가 의외로 쓸만할 것 같아요. 여기가 의외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층 정문 쪽, 지도사무실 정문 쪽에는, 그러니까 정문으로는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주방으로 들어오는 게 좀 익숙하죠. 공격팀 입장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온다면은, 그러니까 앞쪽으로 쭉 가면 안 보이잖아요. 살짝 좀 위로 틀어야 되는데, 위로 또 틀면은 또 앞에서 상대한 적이 있으니까 또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만 봐주셔도 충분히 뭐. 2층은 여기 봐주시면서 서버실이랑 앞에 있는 곳 지키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라던가 특히 여기 쪽에 수류탄 두 개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IQ랑 벅 둘 다 그러니까 위치를 안다면은 서로서로 여기다 던져보고 하는 식으로 수류탄 던지신다면은 꽁킬, 네, 아주 기분 좋게 킬은 한번 하고 진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할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여기는 뭐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여기도 할 수 있긴 한데 여기는 못 뚫어드린다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여기 한번 핑으로 알려드릴까요? 핑으로라도 여기네요 여기가 숨어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쿠킹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제가 구멍 뚫어놓는 것만 보셔도, 그러니까 지도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뚫는지 살짝 감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그쪽이고 여기가 뒤쪽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공간 지각 능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약간 요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여기 총 쏜 자리가 보이죠?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뭐 물론 알려드릴 수 있긴 한데 다른 곳 구간 한번 볼까요? 구간 이쪽 자리에서 이렇게 레펠 타는 거 볼 수 있긴 한데 여기 옥상 조심하시고요. 구간에서 쏘시려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나 라운지나, 그러니까 수류탄 못 던지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여기나, 근데 여기는 또 쇠창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좋진 않고 여기 나가는 것도 되게 위험하죠. 여긴 또 시작하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뒤쪽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레펠 타는 사람이 잘 안 보이고, 아니면 뭐 지하 가셔도 되긴 하는데 지하나 구간에는 확실히 좀 너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것도 문제긴 한데 오래 있는 건 더 문제죠. 여기도 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창문이 깨지는 순간 바로 헤드샷 맞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아니면은 진짜 끈질기게 계속 숨어있다가 레펠을 탄다라고 말을 해준다면은, 그러니까 옐로핑 찍어준다면은 그때 바로 깨고 쏘는 거,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만한 게 없네요. 여기도 뭐 막아야 되고 뭐.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해안경비대 사무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해안경비대 사무실입니다. 구건물 2층이죠. 구건물 2층 위에 뚫리지 않습니다. 위에 옥상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고요. 밑에는 뚫립니다. 밑에 타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바닥이 전부 다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타일은 뚫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뚫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뚫린 부분이고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여기 여기 두 개씩 들고요. 타일 밑에 트랩도 막으셔야 합니다. 여기도 막으셔야 되고요. 여기도 여기는 이쪽 부분만 살짝 뚫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앉아서 지나갈 수 있을 만큼만 뚫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트랩도 뚫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이 지하로 못 들어오게끔 막으셔야 하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앉아서 그러니까 저기 저쪽 통로에서 오는 적이랑 지하 계단이 있는 적 그리고 앞에 이쪽 통로로 오는 적 이렇게 다 커버가 가능하고 추가로 저는 여기로 뚫어놓습니다. 여기는 뚫어놓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뚫는데 여기를 뚫어놓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정문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는 소리가 들리니까 안 들어갈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고 대신에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또 블랙미러 되어 있고 뭐 지하나 이쪽 계단이나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당연히 정보가 부족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겁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온다면은 또 갇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쪽에 구멍을 또 내주고 이쪽으로 또 들어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뚫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딱히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건 없고 어차피 상대방이 지하에서 온다고 한들 어차피 뭐 빠르게 상대방이 있을 만한 위치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뭐 딱히 그러니까 물론 수비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나 그걸 엄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리가 위치가 대부분 고정이에요. 제가 뚫어드릴 건데 특히 대부분 여기에 많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도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똑같이 쿠킹을 해야 돼요. 쿠킹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있는 저 그러니까 계속해서 캠핑을 하는 적을 역으로 밑에서 위로 잡는 거죠. 트랩도 주변에 여기 일자 이렇게 일자 아니면 또는 기역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괜찮긴 한데 탄창이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여기로 이렇게 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뚫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뚫으면 되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여기 이 방이랑 이쪽에 사람이 되게 많고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한 사람들 그래도 이쪽도 막 나름 있긴 한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드론이 들어가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자리는 그렇게 막 사람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만 뚫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한번 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먼저 밑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일자 여기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리인포스 그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나 이쪽에 쿠킹 하신다면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쪽에다 추천드려요. 이쪽에 좀 더 이쪽에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 여기는 그 아까 전에 별로 안 숨을 것 같다 하던 그 테이블 쪽 자리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니까 한 이쪽이랑 이쪽에 하나씩 그니까 버기랑 IQ가 던지고 그리고 뭐 그니까 버기 그니까 한 사람이 여기 두 개 맞고 다른 사람이 여기 두 개 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니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 맡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하시고 들어가시면 일단 누구는 한 명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클러스터랑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박는다 한다면 일단 피할 거거든요. 이쪽으로 이쪽이나 아니면 뭐 뒤쪽으로 좀 빠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수류탄을 먼저 던지고 클러스터를 놓는다던가 아니면 클러스터를 놓고 나중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위에 뭐 트랩도 뚫려있다면 트랩도 발소리 듣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니까 트랩도가 열려있으면은 그니까 트랩도 열린 쪽으로 수류탄 던지면 되긴 하는데 근데 물론 그 경우에는 예거가 없기를 바라야죠. 예거가
특히나 예거가 좀 있을 거예요. 예거가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보고 제가 쿠킹해서 던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몇 명이 있을지, 한 명이 있을지, 여러 명이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류탄 좀 아깝잖아요, 여기서 던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 던지는 거 추천드리고요. 수비팀 입장에서는 여기는 뚫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상대방이 밑에서 쿠킹을 한다면은 밑으로 빠르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통으로 나오는 적을 상대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죠. 여기는 또 창문이 이쪽 스폰 지역이라서 저쪽에서 스폰을 한다면은 좀 더 많이 불리해요, 여기 있는 수비팀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에 바리케이드를 쳐주고, 이렇게 쳐주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 샷건을 들고 있는 카베이라가 여기서 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건 말고는 뭐 신관에서 구건물 노리는 거는 힘들고요. 그건 그러니까 노리시려면은 뭐 여기 깨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를 깨는 이유가 이렇게 깨버리면은 깨고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 보이고 이쪽으로 좀 나가시면은 보이거든요. 이렇게 엇곡 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쏘고 들어올 수 있게 좀 편하게 되어 있긴 한데, 지도 사무실에서 창문을 깨고 보는 거는 좀 안 좋아요. 시야가 좀 안 좋죠. 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좀 비추천드리고, 그건 말고는 따로 뭐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게 없네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미라도 설명드렸고, 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밑에 화분이나 여기 밑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네요. 네, 이번에는 네 운하 점령전 마지막인 보트비 품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뭐 점령 지역, 그러니까 어떤 구간까지가 점령이 되는지 말씀들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위에 뚫리고요, 당연히 트랩도 하나 있고,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하이기 때문에. 해경 1층이라고도 불리고, 구건물, 지하 1층, 구건물 1층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여기도 두 개씩, 그리고 여기는 세 개인가 네 개 정도 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안 막으셔도 돼요. 대신에 여기는 꼭 막으셔야 되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두 개를 다 쓰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하나 양옆으로 하나씩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하나, 여기는 여기 바로 위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블랙미러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여기도 나름대로 다 트랩도가 있긴 한데, 이쪽은 트랩도 잘 막진 않죠. 웬만하면 막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네.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알려드리자면은 여기도 이렇게 불 쓸 수 있는 공간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시를 몇 번 하시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게 뚫리고 어떤 게 안 뚫리는지 가면 오실 거예요. 이건 당연히 뚫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뚫리지 않고 이렇게만 뚫리네요. 이렇게만,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뭐 여기도 나름 뚫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여기도 이렇게 뚫어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은 들고, 그거 이외에는 뭐 일단 점령이니까요, 여기 C4로 한번 이렇게 해서 뚫으면 좀 더 편하게 보이죠. 여기랑 뭐 여기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뚫어드린 곳만 충분히, 그러니까 위층,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더라도 충분히, 그러니까 일단 점령 같은 경우에 일단 발을 닿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쏘시는 거, 밑에서 쏘시는 거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이쪽 리인포스, 이쪽도 마찬가지 리인포스 하는 곳이고요.
솔직히 여기서도 저기 끝까지 다 보여요. 여기 입구까지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관은 없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점령하는 입구 쪽이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니까 밑에서, 그니까 여기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충격사르탄으로 던지시는 것보다는, 그니까 밑에서 위로 충격사르탄을 던지셔가지고 구멍을 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지 좀 더 깔끔하게 던져지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당연히 여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쪽에 클러스터 박을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솔직히 밑에 지하다 보니까 레인포스를 좀 많이 써요. 그것도 생각을 좀 염두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다 뚫리는 벽으로만 되어 있죠. 여기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딱히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거는 신관 1층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노린다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여기 뚫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쏘시는 거나 이거 말고는 뭐 이쪽에 지도 사무실 쪽 창문을 깨고 쏘신다거나 여기 깨가지고 여기가 훨씬 더 시야 잘 보이긴 하는데 상대방이 여기 뒤에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니까 뭐랄까 발캐리가 캠을 정말로 잘 던져줘야 돼요. 캠을 잘 던져주고 캠 보고 있다가, 그니까 캠을 보다가 대부분, 그니까 살짝 어디 위치인지 대략 감이 오면은 그때 그냥, 그니까 창문 깨지 않고 바로 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여기 말고는 딱히 더 이상 뭐 보여드릴 만한 곳이 없어요. 뭐 여기도 창문 깨서 볼 수 있긴 한데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뒤쪽 구간 뒤쪽으로 떨어져서 하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요. 이쪽에 떨어져서 하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또 시작하기 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2초면 여기 사고 내려와서 이렇게 쏘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목숨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은 하고요. 딱히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게 없네요.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뚫어주시고 여기 밑에도,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당연히 뚫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느 스폰이 치던 간에 저기는 뚫어가지고 당연히 2층을 오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만약 얘도 만약에 뚫렸다 한다면은, 만약에 여기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저쪽 지하로 왔다 한다면은 내려오셔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총을 안 쏘고 내려온다면은 안 들키고 그냥 시야만 훑는 쪽으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저택의 당구장이랑 헬스장 이어지는 딱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퓨즈 위쪽에서,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긴 퓨즈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여기도 숨어있는 데가 있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아요. 점령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여기는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점령은 이렇게 되거든요. 점령을 하는데 여기 안에서 숨어버리시면은 점령이 안 돼요. 안에서 숨으시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봉인을 하셔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니까 물론 클러스터로 쏘았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겠지만은, 살기 위해서는, 예. 아니면은 뭐 클러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 뚫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이라 들어요. 그니까 클러스터가 여기에 떨어진다 한다면은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 입구에서 다시 와가지고 상대방이 점령하는 걸 막게끔 하는 것도, 그니까 상대방 점령하는 거를 뭐 다시 저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샷건 하나 있네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아이고, 이렇게만 쏘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네요. 바로 이쪽이네요. 창문 이쪽. 일단 먼저 이쪽에 클러스터를 받고, 뭐 이쪽에 클러스터 하나 받고 이쪽에도 클러스터 하나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여기도 클러스터 박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